이번에는 그리드의 아이템에 우리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칼럼, 하나의 로에다 두 개의 칼럼을 차지하고 있고, 2번은 하나의 칼럼이 두 개의 로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전체 페이지의 어떤 레이아웃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 스타트 라인이 1번에서 시작해서, 그런 다음에 마치는 라인이 1, 2, 3, 4, 5에서 끝나죠. 따라서 칼럼 1번 시작해서 5번에 끝나치도록 하는 것이 아이템 1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템 1번, 그죠? 아이템 1번만 별도로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1번에서 시작해서 4번에서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팬을 썼습니다. 스팬은 이제 칼럼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로의 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팬은 지금은 칼럼의 수죠. 왜냐니까 그리드 칼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작 스타트 라인이 1번이고 거기서 칼럼을 3개를 합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합쳐서 하나의 1번이 구성되는 거죠. 이번에는 칼럼인데 2번에서 시작을 해서 3개를 합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로죠. 로인데 1번에서 시작해서 1, 2, 3, 4번. 4번 라인에서 끝나죠. 이것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팬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서 시작해서 두 개를 합쳤다 해서 스팬 2가 된 거죠. 하나, 두 개.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번 같이 달려고 하면. 그럴 때는 일단 로 칼럼. 로 칼럼. 로의 시작 지점, 칼럼의 시작 지점. 로가 마치는 지점, 칼럼이 마치는 지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의 시작 지점 1, 1열이죠. 1열이고 칼럼은 2열이죠. 2열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치는 지점은 5번. 로가 5번에서 마치고 그리고 칼럼은 6번에서 마치죠. 그래서 1, 2, 5, 6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